자,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이제 기출 문제 해갖고요. 예, 경기 변동에 대한 거, 그다음에 이제 시장 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해보는 걸로 하고요. 자, 지난번에 우리가 한 것처럼 부동산 시장론에서는요, 시험 목차가 부동산 시장, 그 다음에 입지 및 공간 구조론.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개 파트로 되어 있다라고,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93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제 부동산 시장론에 대한 부분을 예, 보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시장의 특성하고 기능 관계는 정리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 자체에 대해서. 그러면 그 1번 문제 보시면 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이렇게 물어봤죠. 거기 보시면 완전히 동질적인 아파트라 할지라도 아파트가 입지한 시장 지역이 달라지면 서로 다른 가격이 형성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거는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부동성으로 인해서요. 시장이 국지화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든 지역마다 주택시장이 존재할 때 그 주택이 존재하는 들어서 있는 지역이 달라지게 되면 시세가 다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2번에 보면 부동산 공급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가격의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시장 거래 가격이요, 물건이 본래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 예, 너무 비싸거나 싸게 거래될 때 그 가격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1번 문제에서 일단 나타나는 게 부동산 시장의 특성은 알고 있어야 되죠. 일단 부동산 시장은요, 얘는 이렇게 국지화되어 있다는 얘기죠. 국지화. 국지화되어 있는 것은 왜 그러냐면 부동성이라는 게 작용한다는 얘기죠. 그럼 만약에 A라는 동이 있고요, B라는 동이 있고, 그 다음에 C라는 동이 있었을 때 A라는 동에도 주택시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B라는 동에도 주택시장이 역시 존재하죠. 그 다음에 여기도 역시 주택시장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 주택 안에 가게 되면 단독주택이 있고요. 공동주택. 다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얘네가 처해 있는 환경이 틀리니까 형성되는 시세가 다 틀릴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 수급 조절이 곤란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수급 조절이 곤란한 이유는 부동산을 지어서 시장에 들어오기까지가 뭐가 많이 걸린다. 예,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수급 조절할 때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가격의 왜곡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공급이 바로 들어서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위치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상품과 달리 상품을 이동을 통해 갖고 수급 조절하기 어렵다는 거. 그 다음에 내구성이 있어 가지고요, 수요가 줄어들더라도 이미 시장에 공급된 주택의 양을 우리가 줄일 수는 없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수급 조절이 곤란하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가격의 왜곡이 발생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표현을 이 한 번만 그 출제하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한 두 번, 세 번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반영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정리가 좀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번 문제 그 3번에 보시게 되면 부동산 시장은 소유권을 할당하고 공간을 배분한다 그랬을 때요. 소유권을 할당한다는 얘기가 결국 소유권을 배분, 거래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시장은 경제활동별 지대지불 능력에 따라 토지용의 유형을 결정하는 기능을 하죠. 지가가 비싼 곳은 비싼 것대로, 싼 건 싼 것대로 이용이 유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가가 비싼 거는 집약적 이용을, 싼 것은 조방적 이용을 유도하게끔 예, 우리가 유도한다는 거고. 근데 시장은 국지성으로 인해서 동일한 가격이 형성이 된다는 게 틀렸겠죠. 국지성으로 인해서 서로 다른 가격이 형성이 된다. 그러니까 그게 1번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1번하고 5번이 이 1번이 맞는 내용이고 5번이 틀린 지문이죠. 그러니까 같은 표현을 갖고 예, 맞는 지문과 틀린 지문을 구성해 준 거니까. 그래서 1번 문제에서는 5번이 틀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보시면요, 부동산 및 부동산 시장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을 때
거기 보면 이제 1번에 부동산은 개별성의 특성에 의해서요 표준화가 어려워 일반 재화에 비해서 대체 가능성이 낮다라고 해놨어요. 그죠? 아, 거기 보시면 1번 질문에 개별성으로 인해서요 개별성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이 표현을 잘 써줘요. 상품 간의 대체성이 떨어진다고. 그럼 왜 떨어지냐면 모든 토지는 기본적으로 뭐가 다 틀리다는 얘기예요. 위치가 다 틀리죠. 그러니까 상품 간에 대체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자, 그랬을 때 3번 지문에 보시면요.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단기보다 장기에 더 완만하다고 해놨죠.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있었을 때요. 단기는 둘 다 비탄력적이죠. 장기는 둘 다 탄력적이죠. 그러면 비탄력적일 때는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급하다는 얘기고 탄력적일 때는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완만하다. 예, 이거는 그냥 뭐 공식처럼 기억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자 거기 5번 지문에 보면 부동산 시장의 주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경제 주체의 지대 지불 능력에 따라 토지형의 유형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놨죠. 그거하고 1번 문제 4번 지문이 있죠. 부동산 시장은 경제 활동별 지대 지불 능력에 따라 토지형의 유형을 결정하는 기능을 한다. 뭐 같은 내용이잖아요. 표현만 조금 달리했지.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재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출에서 나왔던 지문이 있죠. 예, 그런 거는 반드시 정리하는 게 도움이 되죠. 그런데 2번 문제에서는 특징이 뭐냐면 자, 4번 지문에 보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 대체재인 오피스텔의 가격은 하락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2번 문제의 4번 지문을 보면 대체재 관계 있죠. 자,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한 거죠. 관련 재화가 있고 무슨 재화가 있다. 예, 해당 재화가 있을 때. 자, 관련 재화의 가격이 뭐 할 때? 상승할 때 해당 재화의 수요가 뭐 하면 증가하면 즉 얘가 상승했을 때 얘가 증가하고요. 이 수요 증가로 인해서 뭐가 상승한다. 가격이 상승한다. 그러면 이렇게 화살표 방향이 같이 가는 애들이 무슨 재화? 그게 대체재예요. 한 재화의 가격의 움직임에 대해서 또 다른 재화의 움직임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대체재. 네, 반대로 움직이면 보완재인 거예요. 그럼 거기 뭐라고 했냐면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할 때 대체재인 오피스텔의 가격은 하락한다라고 해놨죠. 그렇죠? 그럼 이런 얘기잖아요. 아파트의 가격이 뭐하면? 상승하면. 그러면 대체재인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돼요? 늘어나겠죠. 그러면 오피스텔의 가격은 어떻게 돼요? 상승하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오피스텔의 가격은 하락한다고 쓴 게가 틀린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요거는 그래서 지금은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부동산 시장을 물어볼 때 경제 논리도 같이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가보시면요. 2번 지문에 이렇게 돼 있죠. 부동산 시장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틀린 거. 2번 지문에 보면 자 부동산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가격 형성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놨죠. 그러면 앞에 1번 문제 그 지문이 있었잖아요. 1번 문제 2번 지문에 가면 일반적으로 부동산 공급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가격의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같은 지문이 반복되잖아요. 그 내용이 무슨 말인지 자꾸 알아두게 되면 시험장에서 우리가 문제의 지문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리고 4번에 보면 부동산 시장은 외부 효과에 의해서 시장의 실패가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뭐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자, 이거예요. 부동성 있죠? 부동성 또는 뭐 때문에? 인접성으로 인해서 무슨 효과에 영향을 받아요? 외부 효과에 영향을 받죠? 자, 여기 만약에 아파트 단지가 있을 때 요 주변에 공원이 조성이 되느냐? 공장이 들어서느냐? 거기에 따라 가치가 높아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이 부동산 시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서는 무슨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외부 효과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 3번 지문에 보면 부동산 시장은 거래의 비공개성으로 불합리한 가격이 형성이 되며 이는 비가역성과 관련이 깊다 그랬으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거래의 비공개성으로 인해서 불합리한 가격이 형성이 될 수는 있어요. 그죠? 자, 이 부동산이 얼마에 거래가 됐는지를 정확한 정보를 모르죠. 왜냐 모든 물건이 다 어떻게 돼요? 틀리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왜곡된 정보를 가지고 시세보다 비싸거나 싸게 거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는 비가역성과 관련이 있다면 틀리죠. 비가역성이라는 건 뭐 얘기하겠어요? 엎지러진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비가역성이 걸려요. 부동산을 우리가 특정한 용도로 개발을 했죠. 그게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잘못된 표현이다. 3번이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보게 되면요. 4번 문제 효율적 시장 이론이라고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걸 구별할 수 있으시면 돼요. 야, 이 효율적 시장에 보시게 되면요. 시장 이론에 시장의 유형이 무슨 시장이 있냐면 약성 시장이 있죠. 그 다음에 무슨 시장? 중강성. 그 다음에 강성. 그러면 현재 시장 가치는요. 기준을 볼 때 약성 시장은 과거의 정보가 반영이 되어 있는 시장이에요. 과거의 정보로 매개로한 분석을 우리가 기술적 분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를 매개로 해서 투자자들이 뭐를 하면 투자하면은 무슨 이윤만 얻을 수 있다. 정상 이윤만 얻을 수 있어요. 이 시장에서는 초과인을 얻기 위해서는 뭐가 매개가 돼야 돼요. 정보. 현재 또는 미래 있죠. 우수한 정보를 입수하면은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자 그런데 중강성 시장은요 현재 시장 가치가 현재 정보까지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에요. 현재 정보를 매개로 한 분석을 우리가 기본적 분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매개로 투자하면 투자자는 역시 무슨 이윤만 얻을 수 있다. 정상 이윤만. 단 이상에서도 정보를 매개로 하면 그러면 무슨 이윤을 얻을 수 있다고 그래요. 초과 이윤을. 그러면 여기 이 두 개의 시장을 보게 되면요. 과거나 현재 정보를 매개로 투자하면은 얻을 수 있는 게 정상 이윤밖에 없어요. 근데 뭐가 매개가 되면 정보가 매개가 되면 초과인 얻을 수 있는 시장이에요. 근데 강성 시장은요. 현재 시장 가치가 모든 정보를 다 반영한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 시장에서는 투자를 통해 가지고 투자자가 얻을 수 있는 이윤이 무슨 이윤밖에 없다. 정상인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는 이 정보라는 것이 바탕이 될 수가 없죠. 그죠? 모든 정보가 다 반영돼 있으니까 정보를 매개로 초과인을 얻을 수 없으니까 이 시장은 무슨 이윤만 존재해요. 그러니까 강성이라는 표현이 나오면은 오로지 무슨 이윤만 정상 이윤만 존재한다는 걸 생각하시면 되고 약성과 중강성에서는 정보를 매개로 무슨 이윤을 얻을 수 있다. 초과인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정보를 매개로 하지 않을 때는 무슨 이윤만 정상 이윤만. 자 그래서 거기 4번 문제에 보시면요. 자 2번 지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으로 초과 이익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해놨죠. 그러면 여기 있는 중강성이라는 건 현재 정보를 반영하고 있죠. 현재는 과거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중강성에서는 이미 과거의 정보는 다 반영이 되어 있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정보를 매개로 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는 이 시장에서는 정상 이윤밖에는 못 얻는 거예요. 그죠? 과거의 정보가 아니라 미래의 정보를 입수해야지만 초과인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3번 지문에 보면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누구든지 어떤 정보로도 초과익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성이라는 거는 딱 공식처럼 무슨 이윤만 얻을 수 있는 시장이다. 정상 이윤만 얻을 수 있는 시장이다. 근데 4번 지문에 보시면 부동산 시장은 여러 가지 불완전한 요소가 많으므로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없다 그러면 틀리죠. 그죠? 불완전한 시장인 이건 이런 얘기죠. 자, 우리가 이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는 거는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 시장이고요. 이 시장에서는 무슨 이윤만 존재해요? 정상 이윤만. 그죠? 그러면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있죠. 완전 경쟁 시장은 자동적으로 할당 효율적 시장이 돼요.
얘도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 시장이고요. 무슨 이윤만 존재하는 시장이다. 정상 이윤만. 근데 완전 경쟁 시장도 자원 배분이 어때요? 효율적으로 이루어진 시장이고 얘도 무슨 이윤만 존재하는 시장이에요. 정상 이윤만. 자,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불완전 경쟁 시장 있죠? 또는 독점 시장 있죠? 얘네는 무슨 이윤이 존재해요? 초과인이 존재하는데 이 시장에서 초과인을 얻기 위해서는 뭐가 매개가 되지만 초과인을 얻을 수 있어요? 정보. 그러니까 이 초과인을 획득하기 위해서 지불하는 정보 비용 있죠? 이게 두 개의 크기가 같아지면 여기도 정상 이윤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무슨 시장이냐면 불완전 경쟁 시장이자 독점 시장 있죠? 예. 이 성격을 갖고 있는 부동산 시장도 무슨 시장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요. 이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논리 있죠?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자, 만약에 이게 은행에다가 예금을 하는 케이스고요. 주식에 투자하는 케이스고 부동산에 투자하는 케이스예요. 근데 이 시장별로 위험의 크기가 틀리죠. 가장 안전한 게 어디예요? 예금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부담하는 위험에 대한 대가만큼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주식은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크죠. 그 위험에 대한 대가만. 부동산 위험이 크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만. 그러면 어느 시장에 투자하든지 간에 투자자가 얻을 수 있는 거는 자기가 부담하는 위험에 대한 대가만큼만 가져가는 거예요. 즉 무슨 이윤만? 정상 이윤만 획득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의 자금이 어느 한 시장으로 쏠릴 일이 없죠. 균등하게 배분이 되겠죠. 상대적으로 어떠한 위험도 감수하려 들지 않는 투자자는 이 시장에다 투자할 거고 더 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더 큰 위험을 감수해야 생각하는 투자자는 이렇게 이렇게 투자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쏠림이 없겠죠. 그러니까 자원 배분이 어떻게 돼요? 효율적이고 어느 시장에 투자하는 간에 무슨 이윤만 정상 이윤만 얻을 수 있는 시장을 우리가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것도 시장의 균형 가격을 매개로 생산과 소비가 결정이 되는데 그게 일치하잖아요. 균형 상태를 유지하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무슨 이윤만 정상 이윤만. 그래서 얘네들은 완전 경쟁 시장은 자동적으로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는데 불완전 경쟁 시장이나 독점 시장도 무슨 시장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그게 틀려 있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원체 또 해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한번 이렇게 쭉 점검하시게 되면은 반복적인 부분에 따라 복습의 효과가 발생할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시게 되면 문제 5번에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를 물어봤어요. 그죠? 자, 그러면 1번 질문에 효율적 시장은 어떤 정보를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하는가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우리가 지금 약성과 중강성과 강성을 구별하는 기준은 정보 반영 정도에 따라 구별한 거예요. 약성은 과거의 정보를, 중강성은 현재, 강성은 모든 정보를. 그래서 거기 2번 질문에 보면 강성 효율적 시장은 공표된 정보는 물론이고 아직 공표되지 않는 정보까지도 시장 가치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뭐를 얻을 수 없다. 네. 그래서 강성은 무슨 이유만? 정상 이유만. 그래서 강성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의 가정에 가장 근접하게 부합되는 시장이라 할 수 있어요. 근데 5번 지문에 가면 중강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의 추세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현재 새로 공표되는 정보가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이 되니까 공식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 있죠. 현재 정보죠. 예, 이거를 기초로 기본적인 분석을 해서 투자해도 무슨 이유는 얻을 수 없어요. 예, 정상 이유만. 근데 4번 지문을 보면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현재 가치에 대한 과거의 역사적인 자료를 분석해서 정상 이윤을 초과하는 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과거의 정보를 매개로 투자해도 무슨 이윤만? 정상 이윤밖에는 얻을 수 없다. 이런 편인 거죠. 그러면 같은 내용이 계속 어떻게 돼요?
반복돼요. 그러면 6번 문제 가시면은 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했을 때 1번 지문 보시면 중강성 효율적 시장은 공표된 것이건 그렇지 않은 것이건 어떠한 정보도 이미 가치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그 시장은 무슨 시장밖에 없겠어요? 자, 여기 보면은 강성 효율적 시장은 모든 정보가 반영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는 지금 과거라든가 현재의 정보는 시장이 알려진 정보죠. 예. 그거 외에 알려지지 않는 정보까지도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에요. 강성이라는 거는. 응? 응.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떠한 정보를 매개로 투자를 하더라도 무슨 이유밖에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정상 이유만.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런 얘기잖아요. 자, 얘네들은 다 뭐가 매개가 돼야만 정보를 매개로만 청안 얻을 수 있는데 얘는 모든 정보가 다 반영되어 있잖아요. 공표가 된 것이든 아닌 것이든 간에. 그러니까는 이 시장에서는 무슨 이유밖에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정상 이유밖에는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강성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을 거 아니에요. 중강성이 아니라 무슨 시장? 강성 효율적 시장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이것만 문제를 준 게 아니고요. 거기 보면은 자, 1, 2번 지문에 부동산 시장에서 정부의 비대칭성 있죠? 정부의 비대칭성이라는 게 뭐예요? 응? 정보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정보가. 이거는 가격 형성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물건에 대해서 매도자하고 매수자가 갖고 있는 정보의 크기가 틀리다는 얘기죠. 그래서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시세보다 너무 싸게 팔 수도 있고 너무 비싸게 구입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그 3번 지문에 보시면 부동산 시장에서 기술의 개발로 부동산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을수록 균형 가격의 하락폭은 커진다고 해놨죠. 응? 그러니까 요즘은 그 이 부동산 시장을 물어볼 때 복합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 문제의 지문이 앞에서 여러분들은 뭐를 배우셨냐면 이거 배웠을 거예요. 그죠? 자, 공급이 증가할 때 수요가 비탄력적이죠. 가격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균형 가격은 내려가는데 그냥 내려간다. 더 하락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얘가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변화폭이 크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르면 더 오르고 내리면 더 내린다고. 그러면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그렇죠. 하락하죠. 하락하는데 얘가 비탄력이면 더 하락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네? 그럼 거기 지문이 그거잖아요. 자, 기술의 개발로 공급이 증가했죠. 가격 탄력성이 작다는 표현이 비탄력적이라는 거예요. 비탄력적일수록 균형 가격의 하락폭은 커지겠죠. 그렇죠? 이렇게도 지문으로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가격의 변화 폭은 비탄력적일 때가 큰 거예요. 내리면 더 내리고 오르면 더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4번 지문에 보면요.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일반 재화에 비해서 거래 비용이 많이 들고 부동산 이용의 비가역적 특성 때문에 일반 재화에 비해서 의사결정 지원 분야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해놨죠.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 그 기초 부동산학의 논리 중에 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그 부동산학에 대한 연구 분야에 보게 되면요, 이게 결정 분야라는 게 있고요, 이게 결정 지원 분야라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뭐가 수식된 거냐면요. 이게 의사결정 분야고요. 이게 의사결정 지원 분야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 실무 파트예요. 실무적인 관점에서 자, 내가 부동산에 투자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 다음에 자금을 대출을 해줄 것인지 말 것인지 또는 개발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의 여부 있죠. 이 결정을 할 때 이거를 지원해 주는 게 누구냐면
감정평가, 컨설팅, 관리, 마케팅 이런 것도 있죠. 중개는 이 마케팅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거를 투자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부를 일반인들이 생각을 고민할 때 이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 뭐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의사결정 지원 분야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일반인들은 과연 이때쯤 내가 이 부동산에 투자해야 될까? 아니면 오히려 부동산을 내가 팔아야 될까? 이거를 결정하지 못했을 때 전문가들의 조언이라는 게 필요하겠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부동산 시장은요, 다양한 공사적 제한이 존재하죠. 5번 지문에 보면 이게 가격 변동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뭐 영향을 줄 수 있죠. 네, 그래서 6번의 답은 1번 지문인데 답은 쉽게 준 거예요. 쉽게 줬는데 이 3번 지문 같은 경우 있죠. 네, 그런 경우는 또 재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부동산 시장에서 나오는 패턴이 뭐냐면 이렇게 예전에는 그냥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라고 줬는데요. 지금은 그냥 안 주고요. 그냥 부동산 시장이라고 줘요. 시장이라고 주고 지문 안에 부동산 시장의 특성 및 기능에 관한 것도 지문으로 넣어주고요. 경제 이론에 관한 것도 지문에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효율적 시장 이론에 관한 것도 뭐 어디다가 지문에다가 이렇게 반영을 해서 문제를 구성해줘요. 그러니까 조금 복합적으로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면 부동산 시장의 특성 및 기능만 갖고 오지선다를 구성해주면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너무 간결하게. 그러니까 요즘은 이렇게 여러 가지를 반영을 해서 유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7번을 보시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렇게 물어봤을 때, 자 그러면 1번 지문에 불완전 경쟁 시장에서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우리가 전문지에서 해본 거죠.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불완전 경쟁 시장이자 독점 시장의 성격을 갖고 있는 부동산 시장도 초과인을 획득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정보 비용의 크기가 같아지면 얘들도 무슨 시장?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냥 그렇게 간결하게 지문으로 주는 거예요. 그죠? 예. 그 다음에 거기 그 5번 지문에 가면 부동산에 가해지는 다양한 공적 제한은 부동산 시장의 기능을 왜곡할 수 있다라고 해놨죠. 그렇죠? 자, 그럴 때 거기 4번 지문에 보면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도 정보를 이용해서 초과인을 얻을 수 있다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지금 얘기한 대로 부동산 시장을 물어보면서 복합적으로 물어보고 있다고. 그거를 잘 캐치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표현 정도는 반드시 숙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 효율적 시장 이론에 대해서 단독으로 구성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지문 형식으로 잘 들어오기 때문에 예, 구별해 줘야 되죠. 그 102페이지에 이제 문제 8번을 보시게 되면 자,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을 때 자, 2번 지문에 보시면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부의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의 왜곡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죠. 정부의 부족으로 인해서 예,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지문에 보면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부동산 거래의 은밀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의 과소평가 또는 과대평가 등 왜곡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게 틀린 거죠. 자,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요, 어느 시장에 투자하든지 간에 투자자가 부담하는 위험의 대가만큼에 대한 수익만 주어져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부동산 가치가 왜곡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그거를 틀린 지문으로 구성을 해줬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4번 지문에 보면요. 부동산 거래 비용의 증가는 부동산 수요자고 공급자의 시장 진출입에 제약을 줄 수 있어서 불완전 경쟁 시장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것은 시장 참여자에게 물건에 관한 완전한 정보가 제공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물건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거래 비용을 지출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은 물건에 관한 정보가 완전하게 제공이 안 돼 있죠. 거기에 따른 우리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중개사에게 수수료나 이런 거 줘야겠죠. 그러니까 거래 비용이 그만큼 어떻게 돼요? 증가하는 경우죠. 그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기초로 예,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예, 뒤로 가시면은 이제 문제 9번하고 뭐가 있어요? 10번. 이게 이제 무슨 요건이냐면 계산 문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계산 문제에 대한 것을 보시게 되면 이거는 이제 그 정보 가치를 우리가 계산하는데요. 정보 가치는 정보가 확실한 가치에서요. 정보가 불확실한 가치를 빼주면 되죠. 그러면 이 정보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정보의 현재 가치를 우리가 산정할 때 공식은 이렇게 돼요. 1 플러스 요구 수익률분의 자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요. 이게 근데 한 가지 알아두실 거는 왜 제가 계산에 대해서는 크게 집착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요건이 매번 틀려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여기 먼저 첫 번째 문제 조건을 보시면 1년 후 신역사가 들어선다는 정보가 있다. 이 정보의 현재 가치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랬을 때 역세권 인근에 1단의 토지가 있고요. 역세권 개발 계획에 따라 1년 후 신역사가 들어설 가능성이 몇 프로? 40%. 예상 가격은 신역사가 들어설 때는 8억 8천이고요. 들어서지 않을 때는 얼마다? 6억 6천이라 해줬고요. 요구 수익률은 연 몇 프로예요? 10%죠. 근데 현재 얘가 들어설 수 있는 확률이 몇 프로일 때 얘기하는 거예요? 40%. 자, 그럴 때 요구 수익률은 몇 프로냐면 10%죠. 이게 할인율을 적용하려고 그러면 이게 100분의 10으로 해서 소수로 바꿔야 돼요. 100분의 10이니까 0.1이겠죠. 근데 몇 년 후에? 1년 후에. 예, 그러니까 그냥 그 할인율을 그냥 1.1을 적용하면 되죠. 그 다음에 들어서면 얼마라는 거예요? 8억 8천이 될 수 있는 확률이 40%죠. 대신에 6억 6천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몇 프로? 그럼 60%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자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이렇게 줄 때는 자 48, 32죠. 48, 32죠. 그러면 얘가 3억 5천 200이죠. 그렇잖아요. 그럼 얘는 3억 5천 200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66에 36이죠. 66에 36이죠. 더하면은 얘는 3억 9,600이 되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얘네다 더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7억 4,800 나와요. 그렇죠? 네. 7억 4,800을 1.1로 할인하면은 얼마 나온다는 거예요? 계산해 보세요. 7억 4,800 나누기 1.1을 해 보세요. 얼마 나오는지. 본인들이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치가 이게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얼마? 6억 8천이. 6억 8천 나오나요? 그렇죠? 그렇게 눈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7억 4,800을 1.1로 할인하면 얼마? 6억 8천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정보가 40%일 때 있죠. 불확실할 때는 얘가 얼마라는 거예요? 6억 8천이죠. 그렇죠? 근데 100% 들어선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100%면요. 얘는 그대로 1 플러스 0.1이고요. 8억 8천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있죠. 얘가 100%예요. 100분의 100이니까 1이에요. 그러면 6억 6천이 될 수 있는 확률은 어떻게 돼요? 제로죠. 그러면 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냥 8억 8천을 갖다가 1.1로 할인하면 얘 8천 나오죠. 그러면 8억에서 6억 8천 빼면 얼마겠어요? 1억 2천이 답이에요. 정보 가치는 얼마가 답이다? 1억 2천. 자, 그런데 이렇게 나와주면요. 이렇게 나와주면 해볼 수 있어요. 해볼 수 있는데 문제는 그 밑에 10번 문제 있죠. 10번 문제가 작년에 나온 거예요. 작년에. 예. 네. 여기 조건이 지금 우리가 한 거랑 조건이 틀려요. 그죠?
무슨 조건이 틀리겠어요? 얘는 몇 년 후냐면 1년 후예요. 얘는 2년 후라고요. 그죠? 2년이면은 이 할인율이 거기 주어지게 되면 할인율이 10%라고 해놨죠. 그러면 얘는 할인율을 적용할 때 1 플러스 0.1에 이게 자승이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1.1로 할인하는 게 아니라 1.1을 두 번 곱하니까 1.21로 할인해야 된다고요. 근데 학생분들이 이걸 캐치를 못해요. 매번 이거 1년으로 배웠으니까 그냥 무조건 아래는 10% 그러면 그냥 1.1로 할인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금액이 나와야 안 나와요? 금액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이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 또 덤벼가지고 이거 할 수 있겠거든요. 덤벼갖고 했는데 1.1로 할인하니까 값이 안 나오잖아요. 아무리 봐도 지문에 답이 없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끝나고 나올 때까지도 이걸 차이를 발견을 못한 거예요. 2년이라는 거를. 아니 그때 그 선생이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왜 안 되는 거야? 왜 없는 거야? 뭐 이렇게 문제가 잘못 인쇄됐나?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왜 집착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조건은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정형화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대비를 좀 하시는 게 낫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자 10번 문제는 연습 삼아서 한번 풀어보세요. 예, 1.21로 할인하는 것만 대입해서 김총각 할 수 있겠어? 다 말들은 그렇게 해. 여기서 물어볼 때는 말들은. 에? 그게 될 것 같으면 그지? 다 이게 해본 거야 이게. 근데 예전에 계산 문제가 대여섯 문제씩 나올 때는 그때는 저도 학생분들에게 한두 개라도 풀어봐라. 단순하게 그냥 암산으로 계산할 수 있게끔 문제가 나오는 게 있으니까 그거는 단순 대입으로 풀어봐 이렇게 했는데 열 문제로 늘어난 다음에는요 계산 문제의 난이도가 더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아진 부분을 계산 문제로 몰아버리고 있다고요. 지금 감정평가 3방식 쪽에서는 다 계산 문제밖에 안 나와요 지금 3방식에서. 근데 그거는 오히려 여러분들을 배려해 준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원래 3방식을 싫어해요. 감정평가 3방식을. 그러니까 원래 공부 안 하는데 그걸 계산을 아예 내버리니까 어차피 네, 정리 안 되는데 계산 나오니까 편한 거죠. 그게 그러니까 차라리 그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죠. 중요한 거는 지문에 대한 거 반복되는 애들 자주 물어보는 애들은 정리가 좀 돼 있어야 돼요.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애들은 그건 우리가 거기까지 대비하기 힘들어요. 5년 또는 10년에 한 번씩 활용하는 지문까지 정리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자주 인용이 되고 포인트로 자꾸 물어보는 것도 있죠. 지금 시장을 우리가 지금 해봤지만은 단순하게 요즘의 패턴은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기능 이렇게 제목을 달고 들어오진 않아요. 그냥 부동산 시장이라고 들어와요. 그래놓고 그 안에다가 경제 논리도 들어오고 효율적 시장 이론도 들어오고 금융 논리도 들어오고 막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섞여서. 그러니까는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용어의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105페이지에 가시면은 부동산 입지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자, 입지의 21번에 보면 지금 웬만하면은 문제는 거의 다 다뤄보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빼는 문제는 없이. 워낙 중복적이면은 빼고 가고요. 큰 의미가 없으면은 생략할 수도 있어요. 근데 웬만하면은 지금 문제는 다 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자, 11번에 보면 부동산의 입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을 때 1번 지문에 보면 부동산은 입지 차이로 인해서 상품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해놨죠. 그러면 1번 지문에 이거는 이거랑 똑같아요. 입지의 차이라는 것은요 위치의 차이가 나는 거랑 똑같아요. 여기에서 가까운 곳에 있느냐 먼 곳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들어서 있는 그 위치에 따라서 상품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역세권에 들어서 있는 상가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상가하고는 매출이 틀릴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어떤 토지의 입지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소유자가 입지 조건을 보다 유리하게 변환시키기가 어렵다고 해놓은 거죠. 아니 왜 우리 상가 앞에는 지하철역이 없는 거야. 일로 와 지하철역. 그래서 끌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한번 장소를 정한 다음에 그 조건이 마음에 안 들다고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변화를 주기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거기 5번 지문에 보면 부동산의 입지 선정은요 주변의 이용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경제적 위치 있죠.
주변에 여기 있느냐,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그 학교가 있느냐, 공원이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발생하는 위치하고요. 토지 자체의 지리적 위치 있죠. 예, 이두 가지를 고려해서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지리적 위치는 불변이잖아요.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변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그런 변화를 잘둘다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4번 지문에 보면요. 잡화점 세탁소 있죠? 예. 잡화점하고 세탁소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배우셨냐면 이거 배운 거예요. 여기는 동종업종의 점포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집재라는 건 뭐예요? 집재라는 거, 집재성 점포라는 건 제목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동종 업종의 점포 간에 집재란 얘기죠. 모여서 입지하는 게 유리하다는 거. 그죠? 주로 비교 구매하는 애들 있죠. 의류라든가 가구점 있죠. 얘들은 모여서 입지한다고요. 근데 여기 산재라고 해놨죠. 동종의 업종의 점포 간에 얘네는 분산 입지하는 게 유리한 거예요. 그죠? 예. 네. 그럼 얘는 동종의 업종의 점포 간에 특정한 지역에 입지하는 게 유리하다고요. 농기구점은 파는 점포는 어디에 입지하겠어요? 농촌에. 농기구를 필요로 하는 지역에 가서 점포가 개점을 해야 될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산재성 점포에 들어가는 있죠. 분산 입지하는 애들이 들어가는 게 뭐냐면 동네마다 세탁소 있어요, 없어요? 근데 걔들 모여 있지는 않죠. 떨어져 있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발소나 세탁소나 목욕탕이나 이런 것들은요. 한번 서비스를 제공받으면 일정한 텀을 필요로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재수요가 금방금방 발생하진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이렇게 떨어져서 입지할 때가 고객을 계속 꾸준히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잡화점하고 세탁소 같은 경우는 가구점이라든가 공구상든가 같은 업종에 비해서 한 곳에 모여 있는 경향이 있다는 게 틀린 거죠. 얘는 떨어져서 입지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점포들에 대한 거는요. 지문의 형식을 빌려서 가끔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격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입지론에 대한 그 내용을 정리를 하신 경우죠. 그다음에 12번에 보시면요. 부동산 입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죠. 예, 근데 여기서 물론 틀린 거는 2번 지문을 준 거예요. 도심 지역의 건물이 고층화되는 것도 있죠.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낮다는 것이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대론 할때뭐 배우셨냐면 이거 배운 거죠. 생산 요소의 대체성과 도시지대라고 배웠죠. 기억하나요? 이거 할때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가 도심 지역이에요. 자, 도심 지역에 우리가 만약에 부동산을 건축하고자 했을 때, 도심 지역은 토지 가격이 싸요, 비싸요? 비싸죠. 그럴 때 자본하고 토지를 결합해서 우리가 생산을 할 때는 토지 가격이 비싸니까 토지의 사용량은 줄이고 자본의 투입 비율을 크게 가지고 간다고 그랬죠. 근데 외곽을 나가게 되면 토지 가격이 싸니까 토지 사용량이 늘어나고 자본의 투입 비율이 적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오양하는 지수곡선이 나타났을 때, 그죠? 그러면 도심에 입지하는 산업들은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큰 산업들이 입지하는 거죠. 얘가 건물을 어떻게 돼서 고층화시켜서 이용한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집약적 이용이란다고. 근데 도심 지역의 건물이 고층화되는 것은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낮다 그러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높다는 얘기죠. 그거를 또 토지에 대한 자본의 결합 비율이 높다 이렇게 되게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3번 지문 있죠.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에 따르면 두개 도시의 상거래 흡입력은 두 도시의 인구에 비례하고 두 도시의 분기점으로부터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레일리와 달리 허프는요. 자, 소비자가 특정 점포를 이용할 확률은 경쟁 점포의 수, 점포의 거리, 점포의 면적에서 결정된다고 그랬죠. 얘가 조건을 세 개를 제시했죠. 레일리하고 차이가 있는 게뭐 있다고 그랬어요? 레일리하고 차이가 있는 거. 에? 경쟁 점포의 수라고요. 에? 레일리하고 컨버스의 모형은 딱두 개의 도시를 가지고만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허프의 모형은 대도시 지역 내는 다수의 경쟁 점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차이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어디를 가보시면 되냐면요. 115페이지 먼저 한번 가보세요. 115페이지 가시면은 문제 16번 있죠. 다음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죠. 몇 회에 나온 거예요? 작년이죠. 1번 지문에 보시면 레일리는 두 중심지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두 중심지의 크기에 반비례하고 거래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봤다 이렇게 해놨죠. 그러면 그게 틀린 거잖아요. 아까 우리가 그 문제 풀어봤을 때 105페이지에 12번 문제 3번 지문을 보면 상거래 흡입력은 도도시의 인구에 비례하고 분기점으로부터 거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거죠. 예, 그거를 바꿔서 틀리게 주고요. 그 다음에 4번 지문을 보면 16번의 4번 지문. 자, 허프는 소비자가 특정 점포를 이용할 확률이 있죠. 소비자와 점포와의 거리, 경쟁 점포의 수와 면적에서 결정이 된다고 봤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앞에 나왔던 그 지문 12번의 4번 지문이 있죠. 그거 그대로 사용한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12번에 5번 문제 가면은 배보의 최소 비용이론 나오죠. 그렇죠? 근데 16번에도 2번에 가면 배보의 배보는 운송비, 노동비, 직접 이익을 고려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같은 내용 계속 반복해서 써요, 안 써요? 쓰잖아요. 이거 그 가장 대표적인 표현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지만 문제가 나왔을 때 풀 수 있는 거라고요. 그죠? 뒤에 나와 있는 13번의 배보의 공업 입주론에 관한 거는 이거는 거기 틀린 거는 4번인데요. 그게 뭐냐면 일단 그건 알아두셔야 돼요. 3번에 보면 기업의 입지연으로 배보는 수송비하고 인건비하고 직접 이익을 제시했죠. 그 표현은 이게 왜냐하면 배보가 중시하는 3대 인자예요. 근데 배보의 논리는 뭐냐면 수송비하고 인건비는 최소가 되는 지점. 그죠? 직접 이익은 최대가 되는 지점이 있죠. 여기를 차례대로 비교해서 전체적으로 비용이 가장 최소가 되는 지점에 공장이 입지된다는 거예요. 근데 4번 지문을 보면 기업은 수송비, 인건비, 직접 이익의 순으로 각 요인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 입지한다고 돼 있죠. 그러면 수송비하고 인건비는 최소가 되는 지점이지만 직접 이익이 최소가 되면 안 되죠. 걔는 최대가 되는 지점을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4번이 틀렸다는 거예요. 4번이. 그래서 그 세 가지 배부에서는 그 세 가지 요건 정도만 일단 알아두시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셔서 114페이지에 예, 14번 여기 해보시는 거죠. 잠깐 쉬었다 하시죠.